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역소생연구소. 네, 자 이어지는 지역소생연구소 우리 지역 청년정치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진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청년대변인, 우서영 더불어민주당 밀양의령 함안창녕 지역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근황 토크 간단하게 해도 좋은데 근황 있으세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뭐 그동안 공부도 하고 공부요? 열심히 지역 일도 보고 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 뭐 네. 지역 공부, 정치 공부 하신 거예요? 네. 네. 김진일 전 대변인 공부 좀 하셨어요? 아, 열심히 하고 있죠. 예. 네. 어떤 공부를 주로 하셨습니까? 정책을 개발하기 전에 항상 필요한 것이 담론 형성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담론 형성이 필요한지 그런 수요 정책들을 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주제 역시나 담론에 있어서 또 중요한 대목이 될 텐데, 평소에 실현하고 싶었던 이 청년 정치인들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오늘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자, 우서영 위원장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저는 지역구가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이고 예. 농촌 지역인데다가 이제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삶에서 더 나아가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과, 그다음에 농촌이다 보니까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대책이네요. 미래 네. 대책보다 노인분들이 청년보다 훨씬 많이 계시니까. 자, 김진일 전 대변인은 어떤 얘기 가져오셨어요? 제가 있는 지역구가 경남에서도 비교적 젊은 지역구기는 하지만요. 김해는 정말 뭐 1, 2위 꼽히죠. 그런데 네. 경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노령화가 가장 심화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라서. 아, 그렇습니까? 네, 노인과 관련된 그런 정책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면 두 분 모두 준비한 얘기의 공통 키워드는 노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무방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나누시면서 서로 칭찬도 좀 해주시고 예, 공격은 원래 늘 안 하셨던 것 같아서 예, 보완해가면서 발전시켜가는 그런 담론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김진일 전 대변인께서 그 제안하고자 하는 노인 관련 정책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지난 뉴스파다라는 코너에서 이제 폐지 줍는 노인을 한번 조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어떻게 좋은 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폐지 직불제라고 하는 정책을 들고 왔는데요. 폐지 직불제요? 네, 사실 공익 직불제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공익 직불제는 농산물 이제 전략 농산물을 대상으로 이제 그 농가 소득을 보전해줘서 그것 이 좀 평온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게 그 정부에서 직접 그 지불을 그 금액을 지불하는 그런 상품 그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예. 제가 봤을 때 폐지를 줍는 노인 딱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복지의 대상으로 보이는데 저는 복지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탄소 중립 을 실현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좀 관점을 바꿔 봤습니다.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국가가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삶을 단순하게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영위하는 활동 자체에 가치를 부여를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하도록 유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폐지식불제를 이제 꺼내게 되었습니다. 예. 미리 함창에도 폐지 줍는 노인분들은 당연히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이 얘기 들으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빈곤에 처한 노인분들께서 생계를 위해서 폐지를 이제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노년을 갈아넣는 일 아니면 자발적인 이제 강제 노동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마땅하게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안이 좀 이렇게 내놓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예. 기업이나 시민사회 단체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좀 마련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 리어카를 좀 가볍게 하는 거를 개발을 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리어카에 이제 그 홍보물을 부착하도록 해서 그 홍보에 이제 그 나오는 그런 수익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캠페인이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 지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렵다라는 거네. 네. 예, 분명 문제긴 한데. 저는 사실 이 폐지직불제를 단순하게 농가의 그 공익직불제보다 예. 노인 일자리 정책이 시작된 지가 올해가 딱 2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에 대한 그 일자리가 초기에 시작할 때는 2만 5천 개에서 현재는 110만 개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과 개선의 여지는 상당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폐지직불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 산
산업이나라든지 아니면 복지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정책으로 활용을 한다면 예. 그 공익형 혹은 사회 서비스형으로 충분히 도입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노인분들을 걱정하는 게 저 폐지가 제 기억에 뭐 70원씩이었나요? 그러니까 돈이 일단 안 되는 게 문제였고 그러니까 고생을 하시더라도 물론 몸이 불편하셔서 고생을 하시면 안 되는데 고생을 하시더라도 돈이 되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돈도 안 되고 그럼 만약에 그 제도적으로 이게 뭔가 더 긍정적으로 변하잖아요. 네. 그러면 청년 뭐 청장년층 이런 분들도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분들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네. 김진일 대변인님께서 폐지 직불제를 이제 정책을 이야기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깊게 공감을 하나 예.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11시간 일하고 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나와 있는 데이터를 예. 봤는데 예. 실질적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1시간에 1,000원도 안 되는 시급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농업은 어느 정도 시스템화되어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폐지 직불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구분 짓는 것도 직업적으로 조금 힘들 뿐더러 만약에 여기 그 폐지를 줍는 일이 돈이 돼서 수익성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빈곤 생계를 위해서 폐지를 주러 다니시는 노인분들의 이러한 일자리 소득 보전하는 수단마저 좀 빼앗기게 된 역효과가 네.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은 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일 전 대변인 좀 서문하실 말씀.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단순히 직불제 농가의 직불제 공익직불제가 아니라 노인 일자리 그 직불제로 좀 편입을 시켜야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게 노인 일자리 네. 직불제. 노인 일자리 정책 자체가 만 60세부터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해서 올해 보건복지부가 드디어 실태 조사를 하게 됐죠. 경남만 해도 1,500명으로 추정이 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도권에서 3,500명까지 뛰는 규모로 이제 확 뛰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여태까지 노출되어 있었던 것들을 이제 좀 경외시를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발견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개선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서 혹시 노인 일자리 정책에 사회 서비스형으로 좀 추진을 하게 된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계산을 해보면 시간당으로 계산을 960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을 해요. 근데 예. 최저임금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라서 이런 분들이 탄소 중립 국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그 맞게끔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로 여건들을 좀 개선해 주면 어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업이 지자체에서도 좀 추진을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지자체 의지가 중요하다. 네. 끝으로 미리 함창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인 일자리 뭐 지역 일자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농산어촌 같은 지역에는 그런 지역 일자리 있기는 있어요? 많아요? 농촌에도 예. 지역 일자리 그 노인분들을 위한 일자리 예.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 되어 근데 있어요? 예. 그 아까 김진일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영역으로 간다고 한다면 전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렇게 함을 정부에서 만들 정부나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그 함을 저소득층이나 빈곤 노인분들께서 관련 형식을 취하면 노동력도 좀 덜 들고 아니면 인근 이웃들이 이제 폐지라든지 재활용 물품을 거기로 들고 가서 소득을 보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구분을 하게 되면 또 관리하는 감독 비용도 드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제안을 드립니다. 예. 네. 좀 시급하게 계속 논의가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네. 노인 일자리 정책에 제가 좀 하나 오늘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면 네. 제도가 만들어진 지 지금 20주년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놀랐습니다. 네. 근데 네. 월 60시간을 근무하고 20만 원을 받아가는 이 그 급부적 성격의 급여는요. 지금까지도 변한 바가 없습니다. 이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예. 어떻게 시장 속에 있는 경제권들을 제도권 안에 편입시키는지 왜 그럼 재활용 수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각 지자체에서 이제 발주를 내서 산업들을 재활용 산업들을 제도권 내로 편입을 시켜왔잖아요. 그런데 예.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오히려 복지적 수단으로 공익 서비스형으로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제작진에서도 반응이 왔는데 여야 정치인이 이렇게 생산적인 토론하는 모습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기분이 좋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뭐 저도 특정일문 얘기만 매번 하는 것 같아서 머리가 좀 아팠거든요. 뉴스를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요. 예, 오늘만 해도 저희가 그 내용은 다루진 않을 건데 뭔가 우후죽순 쏟아지니까 오늘 이런 주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럼 우서영 위원장이 제안하는 정책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하천법 개정과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그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께 기본 소득으로 지급하는 그런 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뭔가 두 분 공통적으로 뭐 신재생, 뭐 탄소 중립, 친환경 이런 느낌 드네요. 네. 네. 이 정책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저희 지역구 특성에서 착안할 수 있는데요. 예.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은 낙동강을 끼고 있습니다. 낙동강이 510km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함안군만 해도 제방 길이가 388km로 전국 최대 길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 하천법에는 하천 그 제방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두고 있어서 외부 제방과 내부 제방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요. 외부 제방을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는 발전소로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탄소 중립,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에도 사용을 하고 여기에 지역 주민들이 관리를 하도록 해서 관리 운영의 주체가 되는 이익 공유제를 도입을 한다면 또 이 재원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을 하고 또 노인분들께서는 또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위원장의 과거 뭐 공약이기도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예.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요즘 댐 하면은 관련 뉴스 보면 뭐 난개발 우려라든지 이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확실하게 좀 벗어날 수 있는 제안인 거예요? 네, 지금 하천 그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그 활용하는 면적을 지정하도록 해가지고 여기서 예.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난개발에 대한 염려는 종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천을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 예, 생산하는 공간을 만들고 이제 네, 여기서 맞습니다. 수익을 그 우리 주민들 기본소득처럼 나눠 갖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김진 전 대변인 좀 어떻습니까? 이 얘기 들으니까요. 우세영 위원장님이나 저나 예. 지금 살펴보면 정책에 대해서 비판받을 점도 상당히 많고 이제 그 문제가 제기되는 발생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각자 제안하는 게요. 네. 예. 근데 그게 공통적으로 근데 어떤 문제 의식에서 착안을 하게 된 거냐면 노인에 대한 노령화의 문제가 정말 크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 노인들이 이제 생활을 그 충분히 할 수 있게 그 소득의 창구를 좀 마련해 보자 그런 소득원을 좀 추적하다 보니 이런 그 제안들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 노인 경남권에서 노인 문제를 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청년 정치인이니까 청년 정책을 한번 만들어 와 봐라 이런 제안들을 들었을 때 제가 처음에 찾은 자료가 자살률 그 통계 자료인데요. 예. 그 청년 자살률이 좀 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그 2020년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대는 10만 명당 21명이고요. 80대 이상은 60.6명. 으로 3배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근데 8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라고 하시면 193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배고픔 그리고 빈곤함에 시달리다가 죽는 순간까지도 선택하는 방법이 자살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보고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정말 그 문제가 심각한 분야가 청년 문제일까 노인 문제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해보게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청년 문제는 좀 뒤로 제쳐두더라도 이런 노령화 시대에 대한 이슈를 좀 담론을 형성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출생률이라든지 수도권으로 떠나는 그 청년의 비율 같은 거 봤을 때는 이게 노인 비중이 무조건 더 나중에는 많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하천법을 개정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마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 정책은 사실상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층도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 어떻게 보면 지역 소생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니까 김진 전 대변인은 이제 뭐 우려되는 노인 빈곤, 청년보다 노인이 지금 더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걸 지적하신 것 같은데 우세영 위원장이 제안한 하천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제안서를 사전에 좀 살펴보니까요. 예.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소득. 예. 기본소득도 제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하는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 이제 화폐 유통량에 관련된 화폐 정책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들을 좀 탐색해보고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 정말 건강한 이제 정책 개발 과정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노인들의 상황이 현재 이미 심각하고요. 노령화 지수가 1위가 강원이고요. 2위가 바로 우리 지역 경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김진일 전 대변인께서 노인 자살률도 주목할 만하다. 계속 증가세를 보이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의 이제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네. 이제 노인 비중이 더 높을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청년 정치인, 우리 지역 청년 정치인이 제안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노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폐지 직불제 김진일 전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통한 기본소득 지급 우성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을까요, 위원장님? 오늘 어떤 걸 얘기 추가적으로 해보면 더 좋을까요? 저는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한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름 어렵네요. 지역 특화형 비자. 네, 쉽게 말해서 네. 이제 농촌 살자 비자입니다. 네. 그 농번기가 되면 사실 농촌 지역 인력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농촌 지역일수록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또 일손에 가장 그 인력에 충족을 할 수 있는 청년층 유출이 되면서 이제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상당 부분 지자체에서 이제 기계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비가 오거나 하면 그 기계가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계점이 있고 일손 부족을 대부분 농촌에서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꾸고 있는데 이제 파종 그 품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파종이나 수확기에 따라서 일손이 몰리게 되는 기간이 있는데 수요와 다르게 공급에 불확실성이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렇겠죠. 예. 또 몰리게 되면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또 그것 또한 다시 농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예. 이 부분들을 단순히 민간의 영역으로 두고 맡길 것이 아니라 좀 비자 제도를 개선을 해서 인력 조달의 해외 인력의 수급을 농촌 현실에 맞게 좀 보완을 하고 지원을 하자라는 제도로 농촌 살자 비자를 신설하는 걸 제안했습니다. 네. 이 농촌에 있어서도 고령화가 특히나 심각하고 그리고 농촌 인력 부족 늘 호소하지 않습니까? 네. 김진일 전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농촌 살자 비자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너무 네. 이제 시민 친화적이고 이제 그런 그 좀 접근성이 좀 높아 보였다라고 하는 점과 그리고 사람들이 농촌 비자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더 좀 캠페인적인 요소로 봤을 때도 좀 상당히 잘 고민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는 뭐 이런 고민이 없었어요? 뭐 이미 비슷한 게 시행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약간 방향성이 맞지 않은데 지금 잘못 그냥 시행되고 있거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 예. 지역 특화형 비자라고 법무부에서 시범적으로 사용을 그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기초 지자체 226개 중에서 18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점진적으로 농촌 실정에 맞게 농촌마다 필요한 인력이 다르고 그러니까. 품종마다 필요한 시기가 다릅니다. 예. 그거를 지자체에서 보다 조금 주도적으로 요청을 해서 실정에 맞도록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이양을 해주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농촌 살자 비자입니다. 예, 그런 게 좀 제대로 잘 되고 있을까 걱정이기도 하고요. 예. 김진일 전 대변인은 그러면 이 얘기 들었으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해 주셔야겠는데요. 어떤 제안하시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원격 의료 센터를 좀 경남에 설치를 해가지고 원격 의료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그러냐면 경남 지역에서 대학병원을 상급병원이죠. 대학병원을 좀 유치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 사업자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인구 밀도가 낮아서 사업성이 낮다라는 이유로 지금 한 10년에서 20년간 많이들 실패하고 그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김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총선 때도 대학병원이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의료라고 하는 것은 좀 안전 보장성의 혜택이 좀 있어야 하고 그걸 국가 안전망에서 보호해줘야 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지방에서는 그 원격 의료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고혈압, 당뇨, 초기 치매, 관절염이나 관절염처럼 만성질환의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초진 이후에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정기적 방문이 필요한 상황, 1분 정도 진료를 받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독거 노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 혼자서 보조를 받지 못하고 병원까지 와야 하는데 그게 힘들어서 한 번에 약을 뭐 60일치 이렇게 처방해달라고 하는 그런 클레임들도 의료업계에서는 상당히 많았고요. 근데 이 정책이 어디서 사용됐는지를 보니까
그 경남에서 저는 처음 좀 시행되기를 바랬는데 제주도에서는 내년에 전국 보건소와 민간 의료 그 민간 의료 시설이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원격 의료 시설이 이제 그 원격 의료가 실제로 시행이 되고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국내에서는 이게 규제 법안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데요. 2010년부터 국회에서 이제 관련 의료 원격 의료 관련된 법안을 그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예. 지금까지도 좀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선진국들은 그럼 어떻게 되고 있을까라고 살펴보니 미국은 이미 원격 의료 시장에서 월마트 아마존이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요 약을 당일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했고 미국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베트남까지도 원격 의료 사업을 그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의료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그 대목까지만 들으면 괜히 민영화 우려하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민영화보다는 네. 그 사실 의료계에서 이야기하는 건 초진의 위험이 굉장히 초진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의사가 직접 그 진료를 해야지만 정확한 처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재진 환자 단순 약 처방만이라도 필요하신 분들 예. 저희 코로나 때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네. 예. 두 분 다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예. 있어서도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예. 농촌 지역은 특히나 이제 뭐 지역 의료, 뭐 공공 의료가 다 취약한 지역이지만 기저 질환,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의료 원격 의료 지지는 좋지만 업계나 뭐 이해 당사자나 소비자, 뭐 플랫폼 등 고려할 것이 정말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병원을 가장 가까이 해야 할 어르신들이 원격 의료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건 그다음에 예. 만약에 그 의사를 대면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다시 또 의료 취약으로 돌아 가는 귀결이 되는 문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원칙적으로는 필수 의료에 대한 대책이랑 그다음에 지역 불균형 해소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제 2분도 차 안 남았고요. 네. 그리고 두 분과의 만남이 오늘 시즌2에서는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까지만 방송을 하고 쉬어갈 것 같아요. 예, 시즌3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때 두 분을 만날 수 있으니까 시즌2에서는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한 30초씩. 마무리 말씀 남겨주실까요? 먼저 김재현 전 대변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책의 그 일자리 정책의 기조는 일하지 않는 노인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예. 일하는 노인 노는 청년이라고 하는 정책 기조가 언제쯤 바뀔 수 있을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담론을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방송 출연에 대한 소감도 부탁드렸던 건데 뭐 다 좋습니다. 네, 그럼 예. 저는 이제 방송 출연에 대한 예. 소감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즌2에 함께해 주시고 뭐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시국이 정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들 희망 잃지 마시고 저 또한 지역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뭐 3 다음에 기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시즌3에 두 분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예, 김진 전 대변인도 뭐 짧게 이제 다른 말씀 남겨주세요. 방송 함께하면서 좀 어땠는지. 네, 방송하면서 생방송이다 보니까 예. 정말 스트레스도 많았고 많이 긴장도 떨어졌습니까? 많이 되고 이랬는데요. 예. 그래도 그 제가 좀 추가하려고 했던 바는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쟁화보다는 예. 좀 국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자. 그래서 다툼의 소지도 있었던 주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피해왔고 앞으로도 예.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과 오늘 뉴스마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